In some months of the year, however, 그렇지만 1년 중몇 달은 and there are often chances of fallen. 종종 이런 오전역이 있습니다. Chance를 동사로 쓰면은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뭐뭐이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우연스럽게도 이런 오전들이 있습니다. When affairs move onward with a livelier tread. 이거는 affairs를 의인화해서 쓴 거죠.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Move onward. 더 lively 하면은 경쾌한, 활발한, tread 하면은 딛기, 걷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경쾌한 발걸음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업무들이 더 경쾌한 발걸음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아침나절이 어쩌다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Such occasions might remind the elderly citizen of remind A of B입니다. 그런 때들은, 그런 경우들은 이럴지도 몰라요. 나이든 시민들, 주민들에게는 예전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시기, of that period, before the last war with England, 영국과 있었던 마지막 전투 이전의 시기. 영국과 있었던 마지막 전투라는 거는 이제 1812년 전쟁입니다. 이전 녹음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일단 이제 독립전쟁 있고 난그 다음에 또다시 마찰이 생겨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땠냐면은 Salem was a port by itself. by itself는 저 혼자서도 너끈이 이런 의미고요. Salem 혼자서도 너끈이 항구 역할을 하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 때를 상기시킬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더 부연해 주고 있어요. Not gone as she is now. 지금과는 다르게 이거는 as she is now는 she is now scorned by 뭐뭐뭐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경멸받고 있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not gone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았다. By her own merchant and she bonus by her. her는 지금 세일럼이군요. 그 다른 지역도 아니라 세일럼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선주 들에게도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는 지역이 세일럼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not scorned 조롱거리가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선주들 상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permit your work to crumble to ruin. 세일럼의 부두들이 crumble 하면 부서지다고요. to ruin은 뭐 결과의 to가 되겠죠. 쇠락해가지고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고요. While their ventures go to swell. 이젠 어디 가서 사업을 하냐면 벤처 하면은 모험물건 사업이니까 지금 배들은 되게 벤처겠죠. 어디 가서 난파가 되거나 뭐안 좋은 일기 때문에 이제 모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야말로 벤처가 되겠습니다. 네, go to swell 하면은 증가시키다 늘리다고요. 그 사이에 부사들이 이제 끼어 있고 뭘 목적어는 뭐냐면 the mighty flood of commerce at New York, 보스턴입니다. 뉴욕과 보스턴, 뉴욕이나 보스턴 보스턴의 상업, 무역. 그런데 여기는 지금 풍성하니까 Mighty Flood라고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Mighty 하면은 큰, 거대한, 엄청난 이런 말이고요. Flood는 뭐 범람 이런 뜻이니까 엄청나게 범람하는 무역, 뉴욕 또는 보스턴에 그것을 증가시키겠다고, 거기에 뭐좀 힘을, 세를 더해보겠다고 갔다는 거죠. 가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그 사이에 부사가 뭐냐면 그래봤자 거기는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일럼에 있는 선주들이나 상인들이 가봤자 뭐 얼마나 더 원래 있던 그큰 새를 더 키우겠느냐 그 말입니다. imperceptible이니까 눈에 띄지도 않고 needlessly 뭐 소용도 없는 쓸데도 없는 일이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번역할 때는 모험을 건 그들의 사업이 뉴욕이나 보스턴으로 옮겨서 그곳의 엄청나게 범람하는 무역 때를 더해보겠다고 하지만 이는 쓸데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다. 이 정도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n such morning, 그런 아침에는 뭐 이런 아침에는 꼭 꾸며주고 있죠. When three or four vessels happen to have arrived at once, usually from Africa or South America. 네, 서너 척의 배들이 어쩌다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At once는 지금 막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대개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아메리카로부터 선호적의 배들이 막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to be on the verge of the departure, feederwood. On the verge of 하면은 막 뭐뭐 하려는 이런 말이죠. 막 출발하려는 departure. Feederwood니까 앞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로 하고 했으니까요. 그곳으로 막 출발하려는 즈음인 그런 어느 날 아침이면 there is a sound of frequent feet. 이 발소리가 이제 들려요. 그런데 바쁘게 종종 지나가죠. 그냥 어쩌다 띄엄띄엄이 아니라 비교적 이제 활발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frequent라고 한 겁니다. 발에다가 frequent를 붙여서 종종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소리가 종종 들린다. Passing briskly up and down the granite step. 화강암 계단을 briskly 경쾌하게 오르내리며 지나는 발자국 소리가 종종 들린다.